있으니까 세린이가 마스크를 쓰고 하라. 우리 세린이가 마스크를 쓰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3사회대 5.16 카니발 11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돼서 변신, 대변신을 했는데요. 아, 요즘에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10월에 아주 좋은 가을 날씨 만끽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호텔이라든가 어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차박 캠핑을 이용해서 어떤 즐기려고 하는, 즉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에서는 카니발 전문점답게 카니발 관련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고, 특히 3세대 카니발은 물론 지금 출고되고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마찬가지 공룡으로 쓸 수 있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차박 캠핑의 최고봉 황제 차박 캠핑의 전동 침대 시트 및 전기 장치, 그리고 더불어서 외장 캐리어, 일명 루프탑 텐트라고 하는 아이 캠퍼 제품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아트원에서 똑같이 작업을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히나 아트원24 채널은 여러분들이 카니발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4세대 카니발도 출고 혹은 출고 준비 중이라면 항상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날씨, 아주 좋은 가을 날씨의 토요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세트 구성 우선 살펴보시면요, 외관 쪽으로는 루프탑 텐트 아이 캠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마도 4인이 지침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모델인 것 같고요, 요즘에 2인 지침 모델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아이 캠퍼 설치된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핵심 포인트로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11인승 차량이 4인승 차량 황제 차박 캠핑카로 변신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쁜 소식은 저희 전동 침대 시트가 2인승으로 교통안전공단 TS의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에 합격했다는, 즉 다시 말해 앞으로는 3세대 카니발, 모든 카니발에 4인승 혹은 6인승 혹은 7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작업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인승 차량인데요, 일단은 운전석과 조수석을 뺀 나머지 2, 3, 4열을 다 걷어내고 전체 바닥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금액은 저평가된 25만원, 그리고 롱레일이 좌우측에 깔립니다. 금액은 저평가된 금액 20만원. 그리고 싱킹 시트를 걷어내고 그 공간에 이렇게 수납함을 설치를 해줍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45만원. 즉 25, 20, 45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 베이스 가격이 나왔고요, 거기에 순서대로 하면은 2인승 합법적인 구조병에 가능한 2인승 전동 침대 시트가 390만원 들어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1박을 할 때 필요한 필수 전기 장치,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와 40A 주행 중 충전기와, 그리고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 그리고 스위치 USB라든가 시거 아울러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전원 버튼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USB 아울렛, 이 전기장치 시설하는데 25만원 추가해서 전기장치는 295만원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전체 금액이 나올 거고요. 오늘 추가된 거는 운전선 조수석 그 네이비 컬러의 이태리가 죽은 무지 시트와 풀 트리밍 그리고 커튼이 추가되었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전기 장치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박 2일 혹은 2박 3일에 필요한
보조 배터리,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인버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별도 추가 옵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버터는 꼭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 보신 후 추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이득일 거라 생각되고요. 다음으로는 뭐 여러 번 설명했던 전동 침대 시트 이야기 좀 부연할 건데요. 우선은 전후 이동 레버입니다. 전후 이동 레버고 마찬가지 스위치는 간단합니다. 등판을 내려주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등판이 이렇게 다 내려가면은 시트 상태의 편리성을 위해서 방석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전 완벽한 수평을 누르려면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가 됐고, 더불어 스위치를 이용하면 언더 서포트가 연장 되고 열선 등받이 컨트롤 스위치 그리고 커블도 있고, 내리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 기장의 전동 침대 시트, 헤드레스트를 떼주면은 185 연장되는 전동 침대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전석 조수석 시트 뒤에 전동 발걸이를 추가하면은 좀 더 넓은 침실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그 중에 하나가, 자 3세대 때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냐? 이제는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 전동 침대 시트를 좌석 및 그 잠금장치 TS 즉 교통안전공단 시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가 나오면은 바로 인승 변경이 가능합니다.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2%만 납부하면 된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5.16 카니발 11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들어와서 실내 황제 차박 캠핑 완성했고요. 외부로는 이렇게 루프탑 텐트 설치된 모습도 함께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4인승 가족이 이동도 할 수 있고, 더불어 4인승 이상 어떤 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 한번쯤 꿈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관계로 철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24 채널에서 5.16 카니발 11인승 시트 인증시험 통과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황제 차박 캠핑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